전 세대를 아우르며 사랑받는 레전드 아이돌 영원한 국민 그룹 G.O.D. 예!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G.O.D.입니다. 아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G.O.D.입니다. 일단 한 분씩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G.O.D.의 마정준이고 저는 G.O.D.에서 베이스 랩을 맡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베이스 랩. 베이스. 일집대 예 베이스. 예. 어 저는 G.O.D.에서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어머님은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요. 랩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이야 아직도 아 목소리 역시 아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G.O.D의 윤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뭐 해줘 빨리 해줘. 뭘 해요 뭐. 파트. 뭐였지? 하이톤을 맡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과 만나. 아 예 안녕하세요 G.O.D에서 웃음을 맡고 있는 소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우디에서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는 김태우입니다.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는. 일단 저 이렇게 완전체로 예능 출연한 거 진짜 오랜만이죠. 한 몇 년 된 거 같아요? 4년? 4년. 4년. 그죠, 그죠. 네. 오랜만에 이렇게 하늘색 풍선도 오, 보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아 이게 좀 기분이 좀 남달라요. 좀 어떻습니까, 준이 형? 어우. 최고 살 많이 빠졌는데요? 아니, 지금 오랜만에 봤어요. 아니, 풍선 얘기하는데 지금. 아, 아. 준이 형 오랜만에 봤어요. 아, 아, 진짜 되게 많이 얼굴에 와, 다른 사람 같아. 아, 그래요? 저 풍선 보면은 우리는 항상 왜 예전에 방송국 딱 도착하면은 아 그쵸. 문제 이제 딱 이제 한 세부락 전서부터 팬지오디 꼬맹스들이 다 서서 풍선 그 생각이 나갖고 항상 마음이 따뜻하죠. 아 오늘도 저 팬 여러분들이 또 간식차하고 저 커피차를 커피 너무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어요. 붕어빵 먹었어요? 네 먹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니 그 저 G.O.D가 이렇게 또 완전체로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콘서트 준비 중이라고. 아 네. 그죠? 네. 태우가 모집을 했고 이제 연출은 이제 호영이가 주도적으로 아~ 하고 이거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12월 9, 10, 11 이렇게 서울에서 3회 하고요. 하고 네,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날 부산에서 또 부산 가는구나. 네. 아~ 그래서 G.O.D 온이라고 타이틀이 네. 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다시 시작하고 켜지자. 아~ 그래서 유키선드 블럭이랑 되게 잘 어울립니다. 아 온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 티켓이 이미 다 매진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 일단은 아~ 네. 아니 지금 한참 그런 거죠. 콘서트 연습하시겠네요, 그죠? 네. 오랜만에 벌써 이렇게 연습하니까 좀 어때요? 아, 토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안무 중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예를 들면 어떤 동작이에요? 어머님께 때 네. 그 안무 아. 어떻게 되지? 거기가 뭐였지? 우리 또 G.O.D의 메덴이라 옛날 같으면 그냥 누구를 할 것도 없이 발딱발딱 발딱발딱 일어나서 하더니 결국 눈보다 아휴 그러니까 누가 보면 호영이 막내인 줄 안다니까요. 저 나가서 이렇게 앉았다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저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호영 씨 좀 어때요? 일단 연출을 해야 되는데 좀 힘듭니다. 뭐가 좀 힘들어요? 예, 말을 안 들어요. 누가 좀 제일 안 들어요? 다 안 들어요. 예, 다 안 듣고요. 새로운 걸 뭘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안 한다 그래요. 아, 그만하자 그냥. 그러니까. 난 어차피 시작했을 때부터 벌써 사고 썼었잖아. 뭔지 알죠? 얘는 다 10대지만 나는 나만 10세라니. 벌써... 아니 다 10대 아니, 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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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의자 10세가 아니라 요새 방송이 10대. 어려워? 의자가 네. 너무 조그매. 네. 그래 조그만해. 이것도 좋아진 거예요. 아 그래? 저희가 19, 20살 때부터 준이 형을 봤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준이 형이 이제 30, 31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들었던 얘기가 네. 네가 내 나이 돼봐. 아. 그래서 제가 30이 됐어요. 네. 근데 형이 또 40이 넘은 거예요. 네가 내 나이 돼봐. 그래서 제가 40이 넘었어요. 근데 형이 5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나이 돼봐 하고 계속 이어지는 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100살 돼도 똑같아,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 아, 그치? 참, 아우. 이제 벌써 G.O.D가 데뷔한 지 23주년입니다. 이야, 정말 진짜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G.O.D하고 제가 약간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뭔가 방송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하고 좀 겹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G.O.D하고 사실 저는 방송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G.O.D 숙소도 뭐 갑자기 가서 뭐 맞아요. 아, 맞아, 맞아. 그죠, 그죠. 맞아, 맞아. 예. 맞아. 예. 우와. 아. 살짝 보여주세요. 두 번째 사람만. 두 번째 사람. 어디?
진짜 오래됐어요, 형님. 다섯 분이 처음 만났을 때 당시의 첫인상 좀 서로가 좀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네. 진영이가 우리한테 이랬거든. 쭌. 쭌쭌. 보컬리스트 이제 찾았대. 최고래. 키가 187에 얼굴은 조망만 해갖고 등치는 정우성이야. 최고래. 해갖고 우리 진짜 우리 나머지 그지 다 네 명에서 목간 원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가서 막 씻고 목욕탕 해서 막 씻고 어떤 어느 정도 차려입고 딱 우리 지하 스튜디오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서 야 우리 어떻게 좀 멋있게 좀 앉았지 그 기다렸는데 태우가 이제 그 승합차를 타고 왔는데 매니저 형 내리고 스태프분도 내리고 이제... 아, 난 깡패가 오는 줄 알았어.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깡패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 깡패. 태우 씨는 좀 내리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좀 감지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격하게 반겨주진 않았었어요. 뭔가 느낌이. 네, 느낌이. 예, 예. 네. 근데 저한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것도 웃겨. 자기가, 그러니까 진영이 형이 본인이 음악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모든 걸 갖춘 네 명이라는 거예요. 그 왜? 양쪽에다가. 근데 네 명이 이렇게 문 앞에서 나오는데. 근데요? 전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 아 거지였지. 정말. 와, 이게 좀... 아니 정말. 거지였어 네. 거지. 사실은 서로 저도 뭐 와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는 그런 그룹이다. 네 명. 그다음에 이 형들은 정우성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내렸는데 누가 더 충격이야? 누가 더 충격이야? 아 근데 충격이야. 충격이야. 넌 나 몸을 못 봤잖아. 이런 얼굴 못 봤잖아. 그래서 진영이 형이 야 실력 한번 보여줘. 근데 형들이 갑자기 춤을 추는데 무슨 춤을 췄어? 대니 형 보여줘. 대니 형이 췄어요 그때. 아니, 뭘 췄어? 아, 그 당시에 네.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걸 춤이었고 좀 보여줘. 준이 형이 알려줬어요. 우리 네. 춤 선생님이었어요. 네. 근데 동작을 두세 개밖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두세 개를 1년 동안 1년 동안 알려주는 무슨 춤인지. 이게 이제 태호한테 보여준 거죠? 네, 태호 씨한테. 너무 창피할 것 같아. 너무 창피해, 잠깐만. 아 너무 창피해요 잠깐만 부스카 한국은 이것만 추고 있어 아 진짜 실제로 이거를 1년 동안 했다고? 이거하고 이거 또 뭐 보여줘 형 그 뭐예요 어떤 거예요? 그 옛날에 그 왜 그러니까 준이 형이 1년 동안 아 예 이걸 뭘 인연을 배워? 아니 형 이거 있잖아 형 이거 있잖아 이거 해줘. 아 뭐지? 아 뭐 이거 이런 거 그냥 나도 몰랐어. 뭐 얘들 가르치는데 내가 뭘 알아?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인데 그냥 아무나 가입을 나도 거지고 얘들도 거지래. 그 저는 궁금한 게 준이 형은 서른 전까지는 무슨 일을 하셨어요? 나 지금 이거였어 이거 궁금해서 아 진짜 아니 근데 이게 그 당시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은 사실 지금하고는 너무 큰 차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뭐 선생님이 계시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합숙만 한 거죠 합숙만 맞아요, 그냥 약간 맞아요. 자생이었어요 그때 그렇죠 그렇죠 아, 얘가 웃긴 게 왜 온 지 3일 3일 딱 됐었을 때 아침에 깼는데 어? 태호 어디 갔지? 없어. 어디 갔어? 몰라. 그래서 바깥에 나갔더니 뒤통수가 딱 보여서 딱 갔더니 거기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우냐 그랬더니 배고파서요. 집에 가고 싶지. 그때 그래, 준이 형이 배고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호영아 그 냉장고에 좀 꺼내와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호영이 형이 그거 있잖아요. 거기 빵집. 네. 거기서 제일 크고 제일 싼 케이크 아시죠? 네. 버터 케이크. 버터 케이크. 네. 그거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꺼냈는데 한 조각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젓가락으로 푹 찍어가지고 이렇게 먹었죠. 근데 그렇게 한 세 번 두 번 먹는데 분위기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쳐다봤더니 나를 다 쳐다보고 있는 거야. 갑자기 호영이 형이 아무 말도 없이 케이크를 상자에 다시 넣었더니 그걸 냉장고에 다시 넣는 거야. 뭐지? 아껴 먹었던 거야. 아, 먹을 게 없어서. 이 고생 끝에 99년 1월 3일 드디어 G.O.D가 데뷔를 합니다. 와. 이게 이제 그 데뷔곡이 어머님께인데
정말 뭐 이 가사가 기가 막혀요. 아, 지금 들어도. 진짜. 예,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 한번 좀 살짝 부탁드려도 됩니까?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 태우 좀 나와줘야죠. 야야야,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후회하고, 눈물도 흘리고. 아. 이 한 곡으로 진짜 아 G.O.D라는 이름을 확실하게 알린.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요거는 진짜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유행을 했던. 네. 이 어머님께의 스토리가 준이 형. 아. 이야기라서. 네. 근데 원래는 그게 짜장면이 아니고 잡채예요. 그건 뭐예요? 아, 원래는 어머니. 근데 짜장면에서 잡채로 바뀌니까 느낌이 좀 바뀌는데 그냥 짜장면은 내가 먹고 싶지만 양보하는 느낌인데 잡채는 잡채는 싫어. 그 잡채는 뭐예요, 이거? 아, 근데 사실은 이제 예전에 미국에서는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엄마가 직장을 가면은 한국 사람들끼리 점심시간 때 다 같이 모여서 미국 말로는 팟럭이라고 그러죠. 하면은 자기 누구는 잡채 갖고 누구는 김밥 그럼 다 펼쳐놓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네. 그럼 엄마 이제 그거를 이제 포일에 싸서 갖고 와서 나한테 이제 나 학교 갔다 오니까 주신 거고 먹으라고. 그럼 나는 거기서 엄마는 안 먹냐고. 아, 자기는 잡채 싫다고. 난 또 그 눈치 보고 밥만 먹고 나 또 엄마 먹으라고. 근데 도시락을 싸줘서 학교 갖고 갔는데 엄마가 안 먹고 나 그것도 잡채를 잡채 준 건데 또 그거 먹으면 미국 애들이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이 강하니까 그게 뭐냐고. 요새야 뭐 한국 음식 좋지만 그렇죠, 그거 그렇죠, 보고 그렇죠. 거기 침 뱉고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뭐야 불려오셨어 아니 또 그 가사가 다 그 가사. 그럼 이 가사는 누가 쓰신 거예요 정확히? 진영이 형이. 진영. 아 그럼 진영이 형이 이제 준이 형의 얘기를 듣고 아~ 잡채 대신에 짜장면. 네.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교로. 그렇죠. 네. 그리고 인종차별에서 부잣집 받으려고. 역시 근데 진짜 똑똑해. 천재야. 그런 거 잘 써. 아, 잘하죠. 우리 JYP가. 예. 이게 사실 이 곡을 듣고 그 당시 이제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으로 많이 돌아갔다고 그래요. 아, 네.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 예. 맞아요. 왜냐면 이 노래를 들으면 진짜 집에 있는 어머님, 부모님 생각 많이 나거든요. 예. 이 노래 그 약간의 그 끈끈함 그 있어요. 예. 왜냐면 처음에 사실 딱 데뷔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 아이돌 그룹은 퍼포먼스랑 이제 춤 막 맞아요, 이런 걸로 시작되는데 제 기억엔 다섯 분이 은색 무슨 이렇게 긴 망토 같은 망토 같은 거 입으시고 예. 미동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렸어부터 우리 집에서 우리가 어디 그 성가 단원분들이 오시고 저희 친구들끼리는 미동이 없으니까 보고 싶어. 사실 첫 방이 그렇게 나간 이후에 실제로 방송국에 그 당시 항의 전화가 왔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TV를 보던 아이들이 지우들을 보고 놀라서 왜 이런 항의 전화를 하셨다는 거죠? 아. 그때가 아까 얘기했듯이 얼굴이 아직 변신이 안 됐었을 때고 그리고 또 그때는 방송국에 나올 때 연예인들 머리 염색 못하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귀걸이도 못하고 뭐 그런 시절을 했었는데 우리는 그때 다 귀걸이 했었고 머리도 염색했었고 했는데 딱 방송 갔는데 생방송인데 아 주영 씨 이제 머리 뭐 모자 쓰실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코디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그 당시에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예 있어 까만 거 검은색으로 뿌리는 컬러 스프레이 여기 이렇게 뿌렸는데 또 떨어졌어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못 칠했어 반만 했어 반만 그냥 여기 반만 해갖고 그걸 하는데 우리 그때 PD 쌤이 오더니 절대 고개 돌리시면 안 돼요. 근데 돌리면 여기 하얗거든. 그거 한 다음에 집에 가면서 우리 망했다. 그리고 또 태우 보니까 진짜 망했고. 그날 태우 엄청 울었어. 특히 태우는 눈이 작으니까 눈동자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그걸 보고 아이들이 막 우니까 무섭다고. 사랑하고 그렇게 후회하고 진영 형이 다음 날 우리 연습실을 오셔갖고 인생에서 사람이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근데. 한 번은 망한 것 같다. 근데 그래서 태우를 눈을 잡고 진짜 이걸 찢어버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 아 그게 왜 무서웠냐면 제가 노래 부를 때 그때 고개를 이렇게 많이 드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항상 이렇게 했는데 제가 딱 들어왔는데 빛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갖고 저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노래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너무 보시니까. 근데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 아니 그 정도예요? 귀엽다. 지금도 귀여워. 그 정도예요? 아 너무 순해 보이잖아. 아니 지금 선글라스 껴봐요. 저 지금 하고 벗어봐. 너무 사람이 너무 착하고 아 베이비네 거의 베이비야. 거의 베이비야. 네? 아니 그래가지고 그때 저한테 너무 포커싱이 돼서 그렇지 다른 멤버들도 거의 망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요. 아 유독 그냥 포커싱이. 아. G.O.D 하면 사실 그 G.O.D 육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어 맞아. 뭔가 이제 G.O.D의 인기에 말 그대로 날개를 달아준. 그 당시 11개월 된 이제 아기 재민이를 키우는 말 그대로 그 이제 육아 예능의 시초예요. 우리 G.O.D가. 네. 58%. 아 58%요? 최고 시청률 32.2%입니다. 체감상. 체감상. 체감적으로.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체감적으로 느끼기에. 멤버들이 이제 재민이를 키우면서 각자 맡은 담당이 좀 있었죠. 준영이 왕아빠. 왕아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우리 호영 씨가 왕엄마. 왕엄마. 예. 그리고 우리 태우 씨가 이제 오락. 그리고 이제 또 계상 씨가 패션. 데니가 잠을 재우고. 사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기를 키워본 적도 없고 그래서 왕엄마 엄마 누가 할래? 그래서 호영이 네가 해. 그래서 호영이한테 미룬 거예요. 약간 떠넘긴 거예요. 떠넘긴 거예요. 네. 나중엔 다 우리끼리 그랬죠. 왕엄마 내가 할 거야. 이 집이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였는데 이 노래가 지금도 많이들 들으시니까 이게 이제 이때 이 집이 이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애수 그리고 Friday Night 네. 와 이건 뭐 다 명곡들이 이제 예, 연이은 히트예요. 짜장면 쭈국 음식점 가면 짜장면은 항상 공짜로 주신다고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차를 이제 밴으로 바꿔주시고 숙소도 좀 바뀌었나요? 그 이후에 바뀌었죠. 저희가 지하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왔죠. 아 이제 2층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곰팡이가 조금 덜 있었었지. 뭐 수많은 명곡들이 있습니다만 그 거짓말. 네. 잘가 거짓말 행복. 내가 지우디야. 행복해 떠나지 마. 태우 씨 나와줘. 나를 잊어줘 잊고 살아가줘. 나를 잊지 마. 나는 그래 나는 괜찮아 아프잖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떠나가 제발 가지마. G.O. 노래 잘해요. 노래 진짜 잘해요. 노래 잘해요.